다음 주에 저희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내일장 마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하락 엇갈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워낙 빅 이벤트가 많았고 다음 주에는 또 상대적으로 약간 이벤트들이 없어요. 저희 뭘 살펴봐야 될까요? 이럴 때는 결국 수급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슈가 있어도 당연히 수급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쵸? 이슈가 없을 때는 더욱이 수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하필이면 주후반부 들어오면서 2차전지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 오늘 로봇주들도 생각보다 지금 조정의 깊이가 좀 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차익 매도를 실현한 메이저 주체들이 그 다음 타겟으로 어떠한 업종, 어떠한 섹터로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초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시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섹터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줄지 여부를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차전지가 좀 흔들립니다. 네. 일단 2차전지가 흔들리는 부분을 오늘은 사실 반도체 개별 소부장 기업들 혹은 삼성전자가 그 물량들을 좀 받쳐줬고 혹은 코스닥 기업들 중에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엔터라든지 컨텐츠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뭐 2차전지가 다 같이 밀린 것은 아니에요. 결국 2차전지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있었습니다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에서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는 만약 2차전지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혹은 이 배터리 셀 3사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들을 대체할 만한 섹터로서 어떠한 섹터가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어느 때보다도 뉴스 플로우보다는 수급의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가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조금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오늘 또 관심이 많았던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어떤 섹터,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뽑아온 쪽은 OLED 관련해서 OLED?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단 OLED 하나만 본다면 이 전기전자 쪽 산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산업의 이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저는 콘텐츠 주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고비는 한 차례 넘겼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 위에서 오늘 이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82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 지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는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하지만 오를 만한 호재 뉴스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OLED 쪽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OLED의 업황 혹은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좋진 않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요. 네네. 이것은 비단 OLED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MLCC도 그렇고 동일하게 지난 4분기에 겪었던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랜만에 지금 올라오는 것도 이 재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반응을 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OLED 관련 이 패널들도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재고 관리 이 관리가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OLED 기업의 이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전유물이라고 좀 느꼈었던 대형 OLED TV 쪽에 진출을 한다는 뉴스를 좀 내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럼 또다시 OLED가 서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또 투자 심리도 한번 붙어줄 수 있겠구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OLED 관련주들에 좀 붙어주면서 장비, 소재, OLED 관련주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AR, XR 기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판매량이 또 저조하다라고는 하지만 메타버스를 예를 들고 또 AR, XR 기기와 또 엮어서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와 함께 이 OLED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 조금은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핸드폰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풀체인지돼서 나오는 대다수의 차량 그리고 네. 전기차의 이제 내부 전장 부품도 예전처럼 매뉴얼 수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쵸. 다 디스플레이 터치로 터치죠. 지금 바뀌어가면서 네. 이 OLED 패널이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OLED 이 부품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올라야 되냐? 바로 LED, LCD 가격이 오르면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현재 LED 가격이 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또 OLED 가격에 이 부가적인 긍정적인 영향들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다가오는 3월 달 다가오는 4월 달을 좀 생각을 하면 한다면 3월 달에 OLED 관련주들 조금 낮은 위치에서 한번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OLED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확실히 좀 시장이나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에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개장할 때 저희가 살펴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제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골라왔는데 네. 제가 이 작가님한테 드릴 때는 그렇게 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뭐 종목이죠? 이제 APS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장 후반부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상승력이 좀 붙어주면서 네.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종목이 만약 월요일 날 시초에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 좀 부합을 하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OLED를 만들매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두께인 것 같아요. 두께가 얇을수록 당연히 희소성이 지금 있는 거죠. AR 기계에도 들어갈 수 있고 XR 기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얇은 이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또 OLED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 이것은 이제 우위에 좀 서고 있고 또 세계 최초 RGB 마이크로 OLED를 또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주가의 이 조정이 좀 있었지만 네. 우리는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APS 홀딩스 주가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네. 올해 1분기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챗 GPT라든지 2차 전지 움직이고 로봇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OLED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이진 못했지만 저는 지난 11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이 들어온 장대 양봉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온 고가의 가격이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11,7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 고가 가격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 그렇네요. 최근에 잠시 이탈할 뻔도 했지만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지지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약 추가적으로 네. 상승하게 된다면 16,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1차적으로는 15,000원으로 한번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PS 홀딩스까지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 다음 주 월요일에 APS 홀딩스뿐만 아니라 OLED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